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떨어뜨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 주세요 그러시는데요? 안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더 깊고 큰 은혜를 향하여입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을 이 산의 첫머리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또 하나님께서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1월에 4주에 오늘이 첫 주고요. 4주 동안 여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에베소라는 곳은요, 지금은 터키 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 여행들을 많이 가셔서 터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터키, 뭐 우리 형제 나라라고 그러죠. 터키의 서남부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번성하고 대단한 도시는 아닙니다. 고대 유물이 많은 도시예요. 하지만 바울 당시만 해도 에베소는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여러 속주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라는 주가 있어요. 그 아시아 주의 수도가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에베소가 그 아시아 주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전설처럼 에베소의 도서관이 굉장했대요. 그걸 보면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곳이고 지금은 아이들이 잘 보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소년중앙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 괜히 무슨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에베소의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아데미라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예요. 무슨 피라밋만큼이나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또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때로는 뭐 좀 무서운 일들도 거기서 벌이면서 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도시고요. 그 당시에 막 커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천이 좀 비슷하죠. 인천이 여러분들은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항구 도시예요. 인천 남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신항이 있고요. 뭐 연암 부두가 있고 인천이 항구 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또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조금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도시는 인천입니다. 물론 세종시가 뭐 갑자기 그 관광화 생기면서 커져서 그렇지 인구가 여러 도시들이 다 줄어요. 그래도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대구보다는 인구가 더 많아졌고요. 부산보다 인구는 작지만 사람들 말로 얼마 몇 년 안 있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더 많아질 거랍니다. 그런 거 보면 인천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활력이 있어요. 물론 집값은 굉장히 싼 도시가 맞습니다. 많은 활력이 있는 도시는 맞아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기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가지고 벌써 교회가 생겨져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이미 있는 교회, 어느 정도 탄탄한 교회,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에베소를 많이 닮아있고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가 지금 막 시작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딴 데로 가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라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부탁하고 함께 부흥하고 울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관심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합니다. 우리가 첫 해의 한 해의 첫 머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래서 4주 동안 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예요. 8절부터 90절까지는 뭐 괜히 읽은 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 미리 집에서 공부해 오시라고 8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를 가서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한번 슬쩍 2차 전도회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가 시작되면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2절이죠.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묻는 질문이고요. 오늘 인천 수목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은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김정대 권사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봐요. 그때 에베소교의 대답은 여러분들과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못 들었대요. 그래? 그럼 너네 세례는 받지 않았냐? 묻습니다. 바울이 물어요.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 요한의 세례라면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다.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이가 바로 예수고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몰랐던 건 뭡니까? 회개의 세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예요. 하나님과 내가 편해요. 어쩌면 그 천국이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 세례를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와서요. 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은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거기까지 말고 그것 넘어서 이건 넘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들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했니?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대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까지 들었고 우리는 거기서 그 상황에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고 그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교제하며 살고 있는 것 여기까지 들었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깊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요. 바울이 물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넘어서 못 들었니? 그거 넘어서 더 놀라고 더 감격하고 감탄이 넘치고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새 능력에 관한 이야기 그건 못 들었냐고 묻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못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나요? 그 얘기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설교 더 깊고 큰 은혜를 향하여 첫 번째 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요? 그것보다 더 많은 이건 넘어서 더 깊은 은혜 더 감격과 감탄이 있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가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 그리고 용서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하나요? 그 꽃보다 할배인가요? 꽃보다 할배 보면 그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연예인들이랑 그 탤런트들, 배우들이랑 뭐 젊은 배우가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그 여행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피렌체라고요. 피렌체에 성당이 있습니다. 두오모라고. 두오모 성당이 있고 그 두오모 앞에 바로 앞에 그 세례당이 있어요. 세례만 주는 건물입니다. 그 세례당이 있는데요. 뭐 성 조반니, 지오반니라는 성당이에요. 거기 모양이 가만히 보시면 팔각형이에요. 이탈리아에는 꽤 많은 세례당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아예 세례만 주는 건물을 교회 옆에 만들어놨죠. 그 세례당 꽤나 많이 대부분이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어요. 왜 팔각형으로 지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마다 늘 팔각형, 팔을 생각합니다. 숫자가 좀 의미가 있죠. 3은 보통 하늘의 숫자래요. 4는 땅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 그러면 7이 완전 숫자래요. 3, 4, 12.
7과 12가 그래서 보통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례당은 뭐 몇 각형? 8각형이요. 왜 8입니까? 7 더하기 1이에요. 완전함 그리고 더하기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완전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 예 완전합니다. 7이에요. 하지만 세례당은 뭐예요? 7 플러스 1이에요. 그 완전함, 부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침례 세례는 뭐예요? 거기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그건 넘어서를 보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 더 놀라움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교회는 알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기 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삶, 그리고 그 새로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놓쳤습니다. 오늘 2019년이 시작되는 이 귀한 자리에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은 다른 질문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새 능력이 그리고 새 세상을 시작하는 그 새로움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그 새로움으로 그 새 능력으로 너희를 충만함을 입었는가요? 그렇게 새 세상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와 너희는 함께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뭐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성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믿음이 숫자 8임을 압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받았으나 이제 새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 길을 떠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깊고 큰 은혜를 향해서요. 예, 지금 받는 은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7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플러스 1. 더 깊은 곳 그리고 더 큰 은혜 새로운 능력 그것들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 침례 적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주의 생명을 같이 가진 사람들,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팔이에요.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죠? 새로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셔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답니다. 성령은 그래서 새로운 우리를 이끄시는 사모함,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하지만 이 길은 쉬운 일 아닙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임합니까? 늘 그랬듯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용서 그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여러분을 꿈꾸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오케이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뭐요? 앞으로 나갈 거예요. 7 더하기 1, 더 큰 은혜, 더 큰 변화, 새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는 귀한 순종,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8이에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면 안 돼요.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 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답니다. 임하신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방언과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십니까? 점점 대답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려요. 성령의 능력이 많은데 방언과 예언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십니까? 네. 왜를 사모하셔요? 왜를 사모하십니까? 방언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다른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건 뭡니까?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을 모두가 다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 별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도요. 방언한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들 그리고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건 교회 안에서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방언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오 대단한데? 그럴까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방언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와 너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얘들은 뭔가 그러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그러면 예언이
우선 다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아닙니다. 한번 예언해보시고 방언해보십시오. 그게 능력인가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7 플러스 1임을 알아요.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능력은 방언과 예언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주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깊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방언과 예언이에요. 능력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슴 뛰는 사람들, 그 놀라움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사실은 방언과 예언 말고 저 같으면 좀 다른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걸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요. 뭐 그렇게 큰 것도 안 바랍니다. 공중부양의 능력 같은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세일을 행하는데 말 잘 안 되는 사람 기다려. 내가 공중부양 한번 보여줄게. 슥 떠서 전구 하나 갈고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공중부양을 주시자면 뭘 주세요? 방언과 예언을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공중부양이 뭐 좀 심하면 힘센 팔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좀 세졌으면 좋겠어요. 주먹대장처럼 좀 주먹도 커지고 힘도 세져서 그러면 남들도 막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뭐 차 밑에 깔려있는 사람 막 들어 올려주고 그러면 남도 도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더 깊고 큰 은혜 가운데로 새로움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팔임을 안 주시는지 내가 눈이라도 밝든지 아니면 귀라도 굉장히 뭐죠? 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옛날에 영화 나왔죠. 이거 하려면 얼마 들어요? 600만 불 들어요. 600만 불에 사나이죠. 그냥 그 정도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부양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힘센 팔이나 눈이나 귀를 주시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도 좀 빨리 해주시든지 내가 그냥 무사인 볼트보다 한 0.5초만 빨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걸로 돈 벌어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그냥 나 달리기만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베소 교회 이 문화가 융성하고 돈 많고 정치의 중심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셨던 능력 더 깊고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안에서 주님처럼 새 세상을 만들려는 이에게 이제 임하셔서 주시는 능력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큰 능력, 그래 달리기 능력이 아니면 IQ라도 좀 높게 했으면 좋겠어요. IQ 한 300쯤 됐으면 좋겠죠. 그거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누굴 보면 알아? 허경영 씨가 IQ가 430이라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500쯤 주실 수도 있고 300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능력으로 행할 것 같은데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방언이랍니다. 방언? 이건 연약한 일입니다. 방언은 어떤 말이요? 우리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뭐,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게 능력이죠. 아는 이야기를 잘하는 게 능력이죠. 아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아는 이야기를 아주 그냥 독하게 하든지. 하다못해 방언보다는 뭐가 능력이요? 욕하는 게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욕 잘하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방언한다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방언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을 한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방언하게 하신대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 슬픔이 뭔지 모릅니다. 아픔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내가 가난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지 몰라도 나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는 내 배고픔에 대해 설명할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는 우리 부모가 왜 돈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아니면 경제학 관료들은 설명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설명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하는 거야?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 모릅니다. 그러니 방언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는 게 애절한 마음이에요. 탄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방언이라는 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능력인 것 같지만 그 능력은 약함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똘똘한 사람들이 왜 방언합니까? 몽땅 다 설명해내지. 똘똘한 사람들이 왜 아무 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아니, 사람들이 그냥 몰라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 말들, 그런 말들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성령의 능력은 방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랍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세상은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이 이야기가 예언입니다. 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들 전하는 겁니다. 이 말, 예언이 이게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혀를 찔찔찔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언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건 어떤 말들이에요? 분석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돼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 프로젝트 만들어야 돼요.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될 때 뭐죠? 옵션 1, 2, A, B, C 그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프로젝트 만들고 사람들에게 브리핑하고 옵션들 제안하고 플랜 A, B, C, D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새 세상들, 그리고 새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언이다. 예언이란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안을 말하라고 하고 옵션을 말하라고 하고 뭔가를 설명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건 오히려 뭡니까? 내가 가졌던 대안을 낼 수 있는 능력들, 그것들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이 제자들 열둘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능력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열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던 그 열둘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부였건 세리였건 뭐였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사도, 이제는 열둘이에요. 그 사람의 약함들, 능력들, 그런 것들 다 보자기로 싸서 다 치워버리고 이 열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놓습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한대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고 붙잡고 그리고 늘 사모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만들어놓는데 누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했으면 내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한 말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내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약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삶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주 예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부양 하십니까? 아니요, 공중부양 못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IQ가 300이랍니까? 힘이 팔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대단한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가르치신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놓고 뭐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임하신 성령이 예수 이 귀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은 그 약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 하신 일을 잘 보셔요.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낫게 해주셔요. 고침받을지어다라고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났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한 능력에 관한 얘기 아니요. 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누가 손을 얹습니까? 약한 사람만 손을 얹습니다. 강한 사람은 뭐를 얹어요? 메스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메스를 갖다 대요. 내 형제가 아픕니다. 약한 사람이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메시지 드는 거죠. 내가 뭐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외과의사야. 그렇다면 손 털고 누이죠. 그리고 그냥 칼 내겠죠.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를 보낼 겁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보내거라.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있느냐? 그럼 너희들 장로를 초청해서 너희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는 줄 나는데요. 우리는 약함으로 갑니다. 하지만 낫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예수님을 보면 그게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뭘로만 보여요? 대단한 능력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정확하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약함이에요. 약함이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지 길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약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임하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길을 못 만듭니다. 루신이라고 중국 사람이죠. 고향이라는 책에 보면 뭐 굉장히 뭐죠?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해요. 희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희망? 그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헛된 것 아닐까? 그 사람이 감동적으로 쓰죠. 헛되지 않다고. 이게 내가 걷는 거 혼자 걷는 아무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걷는다고 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러니 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가장 연약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들. 성경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케이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2019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새로운 일, 새 변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일만큼이나 새 능력으로 그리로 다가낸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방언이랍니다. 그리고 예언이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가장 연약함 가운데 말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말하는 사람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나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순종, 이 새로운 약함, 이 새로운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정확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신 삶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몰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에 세상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팔각형의 사람들, 팔을 믿는 사람들, 완전하신 생명 가운데 주를 따라 한 걸음 더 가는데 그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라고 믿는 사람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순종하며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병은 어떻게 고쳐집니까? 내미는 손이에요. 누가 손을 내밀냐고요? 약한 사람이 손 내밀어요. 강한 사람들은 손 안 내밉니다. 메스를 내밀든지 아니면 돈을 내밀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을 불러내지. 하지만 가장 약한 가운데도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이 있기에 이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들. 왜 노래하는지 아세요? 약하기 때문에 노래해요. 맨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노래해요? 일본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노래를 해요.
왜 노래합니까? 일본 여행 갈 능력이 되고 시간이 있으면 벌써 갔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멈추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 노래로 가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 노래를 이루시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놀라움과 기대, 감격, 그것들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우리의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새로운 노래, 노래하십시오. 새로운 상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왜 상상합니까? 연약하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소고기 등심을 10인분을 먹는 상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상상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었으면 벌써 가서 먹었죠. 맛있는 등심 먹을 거 상상하는 사람들. 그거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상상이에요. 새로운 노래예요. 그것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요? 새로운 행동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았는데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난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관대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비함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폭력인 것 같은데 아니, 가장 사랑스럽게 세상을 바꿔내는 거고 능력이 그리고 똘똘함이 세상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아니, 기적이라는 믿음의 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들, 새로운 노래들 노래하고 새로운 상상들 상상하고 새로운 행동들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약함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만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요. 세상은 그의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냐, 무엇이 죽음이라도 끊겠냐?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들을 사랑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그 약함 가운데로,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서 그래서 의지하며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감격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오케이로 끝나지 않을 거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약함으로 순종하기까지 하십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고 하나님 감당 못할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데 얘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믿으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순종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어떤 아버지가 피합니까? 어떤 어머니가 걔를 무시하고 진양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늘아버지가 왜 필요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십니까? 2019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가슴 벅찬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냥 멈추지 마세요. 7 플러스 1이에요. 이제 새 일을 해낼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예언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노래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손 내밉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할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아슬아슬할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방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 노래, 새 상상 그리고 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기쁨과 삶의 필요에 몽땅 다 채우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천 수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감아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여기 이 떡과 이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살과 피요 또 놀라우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아 먹는 사람들 그 언약의 피를 먹습니다. 언약의 피를 먹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 감사와 감격 또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하여 더 깊고 큰 은혜의 삶을 사모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 이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주가 사셨던 그 삶을 주님이 만드셨던 놀라운 변화들을 그리고 주께서 여신 그 새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가 그 세상을 어떻게 여셨는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며 이제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이제 기억하오니 주여 이 믿음대로 이 기억대로 아버님 이 현실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 하나하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대로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1장 함께 감사함으로 부르시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설치라라 이제